한번 내볼까요? 그냥 넌센스 퀴즈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군고구마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다들 모르시네. 군대에서 판대요. 군고구마니까. 어제도 여러 테이블 계셨는데 다못 맞추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당근마켓에 어느 분이 그 군고구마 어디 파냐고, 그분은 진짜 어디 파냐고 물어보는데 어느 분이 밑에 군대에서 판다고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퀴즈로 한번 내봤습니다. 혼자 계시지만 그래도 홍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이번 달은 크리스마스가 있어가지고 24일, 25일이 이번에 주말이랑 겹쳤어요. 그래서 혹시 그때 오실 일 있으시면 미리 당일이라도 예약 주시고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동안 와인 칵테일 무제한 행사하거든요. 1인 3만 원씩 내시면 혼자 오셔도 돼요. 바에 앉으셔서 혼자 오셔도 괜찮거든요. 그때도 혹시 친구들이 바쁘다고 안 만나주면 혼자 오셔도 될것 같아요. 26일부터 31일까지 와인하고 칵테일 모두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고, 31일 하루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올라이트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그냥 올해와 내년을 넘어가는 하루를 클라비스 식구들과 함께 보낼까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그냥 처음 해보는 거예요. 밤새 아침까지 무제한 계속되니까 그때 오셔서, 혹시 노래 좋아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노래자랑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와인 한 병씩 드릴 생각이거든요. 도전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한곡더 전해드리고 끝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 좋을까요? 마지막 곡은 김건모 씨의 노래로 골랐습니다. 미안해요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또 늦게 늦은 시간에 찾아주셔가지고 덕분에 우리 취하신 오빠도 일찍 보내드릴 수 있어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시간 저희는 2시까지니까 그때까지 좋은 시간 되시고요. 유튜브에서 아까 말씀드린 쌀, 마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 오늘 들으신 곡들 또 내일부터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쌀, 마, 현우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도 아까 그 유명 연차 안에서 일단 그거 올려드릴 거거든요. 동생분한테 한번 보시라고 톡으로 보내드리면 군대에 있을 때 되게 힘이 될것 같아요. 오늘 그런 영상 보내주시면. 마지막 곡 김건모 씨 미안해요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나만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김규리였습니다.